자, 갑니다. 전국 모의고사 고3 5월 2일 시행 세 번째 3부 해설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 대망의, 자, 우리 31번부터 34번, 우리 빈칸추론인데요. 당연히 우리 빈칸추론은 당연히 우리가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죠? 우리가, 거기로 다가왔고요. 1등과 2등급 아이들이 빈칸추론 때문에 1등급을 맞기도 하고 2등급을 맞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그죠? 뭐죠? 순서찾기랑 문장 끼워넣기까지, 요 정도가, 그죠? 가장 부담스러운 거고, 당연히 그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더 내려갈수록, 그죠? 다른 유형들이 더 부담스러워지고요. 점점점 더 내려갈수록은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 이제 다 쉬워져요. 자, 갑니다. 그렇지? 자, 갑니다. 자, 우리 빈칸 추론. 보세요. 자, 우리 잠깐만 보면 자, 영어는 유니티가 있다 그랬어. 유니티가 뭐라 그랬죠? 시작. 그렇지. 통일성, 김일성 아니야? 통일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단 하나의 단락에는 단 한 개의 주제만이 존재된다는 게 통일성이야. 그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장은, 그지?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요걸 우리가 원장님이 뭐라고 설명했죠? 요렇게 설명했습니다. 요게 뭐지? 뭐라고? 응집성이야. 음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락에 메인 아이디어는 단 하나인데 그 메인 아이디어에서 모든 글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치? 거기에 다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응집성이었어. 그죠?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자, 우리 보시면 잠깐만 또 잠깐만 구경해 보면 단락을 구성하는 가장 좋은 구성이 이 3단계였어요. 그죠? 자, 빈칸은 여기서 어디에 뚫지? 어디에 뚫어? 그지? 여기랑 여기야. 제일 많지, 그지? 제일 많어, 그지? 근데 여기서 단락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얘하고 얘는 반드시 무슨 글이어야 되지? 같은 글이어야 돼, 그지? 벗어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죠? 그지? 연역적 사고에 의해서, 그죠? 시작 뭐야? 화제 제시, 그지? 상위 개념 제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뭐? 결론 또는 정리. 요약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후에 퀸틸리누아스라는 그지 논리학자가 다섯 가지 사상을 밝혔었어, 그지? 지금 서양 사상 그걸 전부 따른다고 그랬어. 물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세분하게 나눈 거야, 그지? 그게 뭐였었지? 시작. 화, 동, 의, 근, 정. 외우고 계셔? 외우셔야 돼,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뭐야? 시작. 화제, 통념, 의견, 근거, 정리.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지? 통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지? 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또 많아요, 그죠? 의견부터 출발하지, 그지?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들고, 그지? 정리, 결론을 내리는 거, 그지? 이걸 조금 더이 사람이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다섯 가지, 그지?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지금 서양 사상, 서양 사상은 지금 얘네들이 글 쓰는 애들, 얘네들이 이걸 배운 애들입니다. 그죠? 이 논리학을. 그렇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어떤 거죠? 지금 요거죠, 요거. 어찌 보면 통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의 유형이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어떤 형태냐면 중간에 뚫리는 거. 어떤 경우라고 그랬지? 둘 중에 하나지. 반대 대조의 구조. 또는 어떻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통념의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말을 아껴두었다가, 그지? 화제를 제시하고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죠? 반박을 하죠. 반박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빡 펼치려고, 그죠? 또는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어요. 어떻게도 출제될 수 있냐면, 이미 의견이 먼저 나왔어요. 반박을 먼저 했어. 반박한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빈칸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자, 답은, 다시 한번 얘기했어. 통일성과 응집성이야, 그죠? 단 하나에 달린 단한 개의 주제만을 가지고 있고, 응집성은 그 단락이 모두 다, 그죠? 논리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밀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집의 진수지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죠? 자, 그러면 답은 첫 번째. 우리가 답을 만들 때는 첫 번째, 토픽이거나, 그지? 뭐라고 했지? 이거 전에도 설명했어. 핵심어 토픽에 뭔 의어? 동의어를 답으로 만듭니다. 그지? 두 번째, 시작. 뭐였어요? 집의 진술이거나, 집의 진술은 작가의 견해인 거죠. 견해. 토픽에 대한, 그지? 어떤 핵심 소재, 재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야. 그지? 그 생각이,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집의 진술에 동의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거 쓸 때마다 조금 헷갈리네, 설자. 맞지? 패러프레이징. 자,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거나, 그지? 이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집의 진술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맞아요? 갑니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자, 갑니다. 보세요. 맞았어? 이거 31번. 자, 갑니다. 자, 빈칸 확인합니다. 그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자, 시작. 뭐일 가능성이 있어? 여기가. 뭐일 가능성이 있죠? 상위 개념일 가능성이 있지. 그지? 그지? 상위 개념. 그지? 그러면, 당연히 when이 떴으니까, 뭐로 나가, 뭐로 흐르죠? 그치. 예시니까 구체적인 진술이 무조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봐. 여기는 여기 읽어서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상위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이 같은 급시 구체적 진술도 물론 단서가 되지만 이 글이 난해하면 난해하고 어려워지면 이 구체적 진술 예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지? 쥐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설명 자체가 어려워. 설명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 막. 반드시 근거가 나옵니다. 어디 나왔어? 자, 여기 빈칸 뚫었지. 세부적 진술이지. 그러면 좋은 글은 결론이나 정리하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럼 여기 있는 내용과 그 근거를 찾으셔서 답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갈까요? 갑니다. 뉴욕 타임즈는 랜 달렸어. 뭐를 달렸냐면 이 제목을 달렸어.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 기사를 달렸어. 무슨 말이야 이거? 그치 기사를 냈단 얘기야, 그지? 유연하게 가야 돼. 자 이거는 뭐죠? 분사입니다. 분사. 그지? 뭐뭐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죠? 뭐뭐 된. 우리 타이틀은 제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로 제목이 된 기사? Why waiting is 뭡니까? torture. 왜 기다리는 거? waiting이 고문이냐라는 거지, 그지? 자, 갑니다. And 그리고 the piece gave. 그 piece는 그 조각을 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은 연결해야 돼. piece가 뭐야? 기사, 그지? 그 기사는 줘요. 명확한 explanation, 설명을 줍니다. 뭐예요? Q레이지. Q가 뭐야? Q. 응? 그렇지. 줄. 어려워. 그죠? 이거 혹시 밑에 있나요? 단어? 아, 내가 이거 준거 말고. 거기에 있냐고. 있어?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지? 버려도 상관없어.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다린 게 고문인가를 명확한 설명을 해준다고. 왜 고문인지. 이거 읽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지? 몰라도 상관없어.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줄. 줄에 대한 분노. 자, 거기에 들어봐. 여기에 토픽은 뭡니까? 항상 여기 두 번째 줄 읽어 나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그치. 기다리는 게
뭐라고? 고문이다. 그지? 왜 고문이냐? 이게 이제 그죠? 이제 또 이걸 합쳤으면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네. 그죠? 구체적 진술 출발합니다. 자, when someone cut, 누군가가 cut in front of, 우리 앞을 그지? 잘라 들어왔을 때, 그것은 upset. 굉장히 우리를 화나게 하죠. 알잖아, 그지? 어? 원장님 수업 들으려고, 그지? 6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지? 어떤 새끼가 앞에 딱 들어와. 졸라 열받잖아, 그지? 죽여버리고 싶어, 솔직히. 그렇잖아, 그지? 그 분노가 생겨, 그죠? Angry go, we are willing to. 우리는 그래서, 우리 be willing to는 아시죠?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우리가 긴그 방법,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해, 우리는. 이게 1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다 지금 뭐에 대한 구체적 진술하고 있다? 왜 기다린 게 이렇게 고통인가, 고문인가, 그죠? 자, to make sure. 자,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 To make sure. 물론, make sure는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o 쉬웠죠? 위하여죠. 왜? 이동 느낌 나? 기꺼이, 그지? 긴 길을 가려고 해. 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대답에 명사 없습니다. 뭐라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동사 안 나왔어. 관계사 나왔죠. 이거 뭔가 좀 멀다. 저번보다. 그래도 센 거지. 그치? 자, 갑니다. 자, 시작. arrive. 베베. then ask. 그치? 어디야, 어디? 어스에서 꺼내겠지? 그치? 다시 한번. 기꺼이 먼 길을 가려고 해. 이렇게 줄서 있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란 거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이유. 도착한, 늦게,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don't get,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served, 우리가 뭘 제공받거나 이런 것들, 그죠? 응대받는 거를. 그렇게 못하는 것을, 걸 아는 것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뭐보다 전에? 우리보다 전에. 근데 보시면 답을 봤습니다. 빈칸 안 봤어, 그죠? fairness, 공평함, 공정함. 그지? 뭡니까? humility, 겸손, 그죠? efficiency, 효율성, confidence, 뭐 자신감, responsibility, 책임. 자, 어떤 게 어울리, 일단, 저기, 냄새 폴폴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얘랑 좀 어울립니까? 얘랑 어울립니까? 겸손? 얘랑 어울립니까? 효율성? 근데 우리, 그지, 그냥 냄새만 그냥 맡아보니까 냄새만, 냄새만, 냄새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지? 이거, 저기, 그지? 분노하는데, 그지? 자신감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거, 책임 따르지? 그지? 잘라 들어오면 책임 따러, 그지? 저, 벌금 물어야 돼, 그죠? 졸랄, 진짜, 이거 알지? 우리 차, 이거 제일 열받아, 이거. 어디 도로나 이렇게 탈 때, 다리 넘어가거나, 어디 빠질 때, 우리 차 여기 열나게 기다리고 있거든, 시장놈 시키 이거지? 이거. 그지? 우리 씨, 일로 못 가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 일로 끼어들라고, 이거, 우리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남을 배려해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지? 근데, 씨, 새끼들 와가지고, 그지? 여기서 쏙쏙 끼어들어, 개놈 새끼들. 진짜 열받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경찰이 여기 서, 다, 그지? 숨어 있다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해서, 끊어. 거기서 그걸 볼 때는, 우와! 진짜 신납니다. 진짜 신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 있어. 저 새끼들 잡히는 거, 그지? 벌칙금 끊는 거 보면 너무 신나. 이런 경우도 이제, 그죠? 잘라들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그죠? 진짜 열받아요. 니네는 운전 안 해봐서 알지만, 니네 이제 줄 같은 거 서보면 알겠지만, 그지? 그지? 자, 어쨌든 정확히 답은 안 나와. 근데 대충 냄새만 좀 맡아봤어. 갑니다. 보세요. 자, 눈을 훑어보면 여기 읽었고요. 갑니다. 자,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어떤 뭡니까? 이스라엘 리서처가 연구했어. 자, 시작. 뭐 해야 돼? 아하, 그거보다. 뭐 찾아야 돼? 결과 찾아야 되지? 그 결과 학을 지켜야 되겠잖아. 연구 시작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지가 결과를 내잖아. 결과. 아, 결과 없는 연구가 어딨어. 그지? Q&A 구조도 마찬가지야. 지가 질문 때렸어? 이것도 어찌 보면 Q&A 구조로 할수 있죠. 그죠? 어찌 보면 왜 기다리는 게 고문인가? 왜 고문인지 그 대답을 하죠.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연구 시작하니까 예시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연구 시작이야. 자, 눈을 쭉 훑으면 그 연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자, people, overwhelming, 그지? 압도적으로 원해요, 사람들은요. 그들의 줄이, 뭐 되도록? 처음에 온 새끼가 처음에 응대되도록. 그죠?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죠, 선착순.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기다립니다.
70% 정도 더 오래 기다립니다. 요 앞에, 오, 이거 냄새 난다, 이거. 자, 보세요. 보세요. 보시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필요해요. 개인들이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뭐, 그죠? 이런 데서 기다리면, 지금 연구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결과입니다. 결과 시작됐어, 지금. 집중하셔야 되지, 그지? 갑니다. 집회도 더 오래 기다려, 기꺼이 기다릴 거래. 그죠? For this sort of justice. 시작, 결정타네? 결과 나왔잖아. 뭘 위해서 기다린다고, 이 새끼들? 뭘 위해서 기다린다고요? 이런 종류의 justice. 그지? 이 결과죠. 연구했어. 이스라엘 연구자가 연구했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냐? 정의를 위해서 그래. 왜 정의야? 앞에 들어온 새끼가 늦게 왔는데 먼저 가는 건 정의가 아닌 거야. 뒤로 가. 그지? 넌 나보다 앞에서, 그지? 네가 뭔가를 더 일찍 사거나 표를 네가 먼저 끊으면 안 돼라는 거죠. 결과 나왔어. 결과 나오고 시작. In other words. 정리하죠. In other words. 근데 이것까지 아셔야 되지. In other words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무게라는 거죠, 그죠? 아, 다시 말해서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 결론 또 나오네요. In exchange for their time, 근데 그의 시간과 바꿔서 사람들은 가집니다. 무언가를 가집니다. 자, 관계사입니다. 뭐뭐뭐하는 어떤 것을 가져요? 종종 뭐만큼 중요한 것만큼 그런 어떤 걸 가집니다. 다른 말로 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아름답게 끝났지만 답은. 여기가 결론이죠. 압도적으로 원해요. 그들은 줄 서기를. 왜? 왜? 70% 정도, 그지? 더 오래 기다려도 상관없어. 뭘 위해서? 정리 위해서. 얘하고 같은 거. 1번. 이걸 나누셔야 돼, 그지? 또, 뭐라고? 예시 열심히 해석하셨어? 아, 물론 좋아. 예시도 답의 근거는 있지만 수능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예시를 읽어도 난해하다니까. 예시를 읽어도 그지 쌈박하게 나오면 땡큐인데, 그지 난해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고 언제든지, 그죠? 반드시 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저는요, 너 이것도 해석 안 되는데. 야, 그럼 수능 보면 안 돼.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씨. 그 수능하면 안 되잖아, 그지? 중학생한테, 그지? 만약 초등학생한테 이거 읽고, 그지? 아, 몰라, 하나도 몰라요. 당연히 걔네도 수능 보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지? 어느 정도는. 그 정도만 되면 누구든지 1등급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볼까요? 연구했어요. 사람들의 프리퍼런스, 선호를요. 다른 유형의 줄. 그지? 당연히 연구했겠죠, 그죠? 뭐만큼? 뉴욕 타임즈가 노트 한만큼 이거 쓰죠. 뭐죠? 스테이트 언급하다 말하다 할 때 모르시면 버르셔도 되고, 그죠? 그냥 뉴욕 타임즈가 걔네가 그런 기사를 실은 것만큼 연구 시작했어요. Would people rather? 자, would rather가 would가 저 의문 만들어 앞으로 나간 거죠. Would rather는 어떻게 해석하죠? 헤드베르는 뭐하는 게 좋겠다 낫겠다. Warning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고, would rather는 뜻은 똑같아. 뭐하는 게 좋겠다, 뭐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얘는 preference라고 그랬어요. 선호. 뭐뭐 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달라. 약간 달라요. 근데 물론 헤드베러하고 똑같이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자, 갑니다. 의문문이가 앞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서, 그죠? 하는 게 좋겠다, 낫겠다는 뜻이죠. 그지? 기다린 게 더 좋겠나요? 응, 더 선호하나요? 처음 온 새끼가 처음 응대받는 라인. 그지? 갑니다. 또는, 우두, 또 똑같아요. 우두를 앞으로 보내서 의문 만든 겁니다. 그들이 더 선호하나요? 기다리는 걸? 이번에 그죠? First 온 새끼가 먼저 응대받는 게 아니라 멀티플이야, 멀티플. 그러니까 줄이 먼저 온 새끼가 그지 하고 뒤에 온 놈이 하고 뒤에 놈이 한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지, 줄이. 그죠? 멀티플 큐. 그러니까 다양한 줄을 선호하나요? 컷 맞추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하다. 어디에서? 슈퍼마켓. 우리 킹마트에서 흔하잖아. 그지? 그리고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X가 Y라는 게 필요해요. 우형식이지? 사람들이, 개인들 하지 말라 했어. People로 읽으라고 했어요. People.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필요해. 어디에서요? 분리된, 그지? 다른 그런 첫 번째 온, 그런 선착순 라인에서 기다리는 걸 필요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트 가면 우리 알잖아. 손님이 없을 때는 창구 한 개만 열어놓죠. 손님이 이제 많으면 직원이 싹 보고, 아줌마 빨리 투입하지, 한명 더. 두개 열리지. 더 많으면 한세개 정도 열리고. 물론, 열나 많은 거지, 다 열어놓겠지만. 과연, 다, 가용할 수 있는 거다 열어놓겠지만. 근데 진짜 열받는 거 아세요? 서 있다가, 그런 경우 해보니? 여기 서 있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줌마 막 계산해. 아씨, 언제 해, 이거 씨. 앞에 막, 여기 산더미 같이 막 쌓아놓고 막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줌마가 쑥 오더니, 저 이쪽으로 놓으세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새끼가 여기 오다가 이제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 새끼, 확! 아줌마, 이쪽 좀 오세요. 그러는데, 그지? 여기 뒤에는 훅훅 들어가. 아니, 여기 앞에 내가 기다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빨리 움직여서 일로 뚫고 가버려. 졸라 열받아, 그지?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게, 그지? 후회가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 사람들은 그냥 한 줄. 한 줄로 그냥 쭉 쓰는 거 좋아해. 왜? 나보다 늦게 온 새끼가 옆에 창구에서 계산하는 일이 없다, 없어야 돼. 열받는다고.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원합니다. 줄을. 선착순 줄을 압도적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10% 더나 기다려도 돼. 상관없어. 네가 나보다 앞에 가는 꼴은 못 봐. 내가 여기서 3시간 걸려도 네가 내 앞으로 가는 건 싫어. 그게 바로 정이고 공평 아니야. 그런데 분노가 생기고 열받지만 사람들은 정의나 공평함을 위해서 차라리 한 줄이 낫다. 선착순을 쓰는 게 낫다. 갑자기 두줄 생기는 거 싫다고. 두줄 생겨도 공평하면 괜찮은데 혼란스럽잖아, 그지? 차라리 한 줄이 그냥 깔끔한 거야.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서 있는 게 훨씬 나아. 얌체 같은 놈들. 아까 그 차량 있잖아, 차 얘기했듯이, 그지? 쭉서 있는데 일로 와서 싹 끼어들어, 그지? 차가 진짜 열받거든, 그지? 그러다 이제 경찰관이 딱 잡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통쾌하긴 한데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 결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맞바꿔서라도 사람들은 중요한 것만큼의 어떤 걸 가진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를 얘기한 거죠? Fairness. 지금 그러면 내가 다 읽긴 읽었지만 사실 다안 읽고요. 빨리 찾으셨어야 돼, 그죠? 이 글을 분석하셔서 당연히 단락의 전개 방식, 단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꽤 쉬운 문제였지. 이제 뒤에 거에 비하면 갑니다. 또 앞에 있네. 시작. 자, evolutionary biologist. 자, 진화 생물학자인 로버트 슈라이버는요 주었어. 뭐를요? extraordinary. 우리 ordinary 그러면 평범한인데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어. 그지? 밖에 완전히 나간 거. 그지? 비범한. 그지? 아주 탁월한. 보통이 아닌 이런 것들. 그죠? 알잖아. 밖에서 좋은 뜻이지. 뭔가 좀 비범한 거야. 알잖아. 이 또라이들 보면 뭔가 비범하잖아. 그지? 다 화이트 똥 싸는데 저 새끼 전봇대 밑에다 똥 싸. 아주 비범한 놈이야. 그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주연 배우 밖에서 연기한 애들 뭐라 그래? 엑스트라잖아. 그지? 밖이란 뜻이야. 밖에. 아웃의 뜻이야. 어쨌든, 이게 중요해. 또 이거 해라. 또 이거,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이그잼플. 뭔가 예시를 줬어. 사례. 무엇의 사례? 하나의 케이스. 사건이나 어떤 경우, 그죠? 관계사지. 앞에 명사 있잖아. 하는 일. 뭐뭐뭐뭐 하는 어떤 케이스의 어떤 사례를 줬어? 동물이. 아, 지금 보니까 동사 여기 나왔죠. 시작. 주어이면서 명사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다양한 게 오죠. 명사 뒷처리에는. 관계사가 또올 수도 있고, 분사가 올 수도 있고, 전명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구도 올수 있고. 그러면, 뭐뭐뭐뭐 하는, 여기 자체가 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명사 뒷자리 어떤 표현이니까. 그지? 뭐뭐뭐 하는 동물이, maybe, damaging,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끼칠 수 있는 케이스였던 사례를 줬어.
뭐에 해를 끼친다고요? 그것의 뭡니까? 진화적인 적합성. 피트니스, 뭔가 알맞은 거. 피트니스. 그래서 몸을 아주 알맞추게 운동을 맞춘다 해서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관계사인데 크게 보면 자, 첫 문장 읽었어. When 구체적 진술을 흐르지. 저번에 그 원장님 얘기했죠. 항상 얘기하면 글은 상위 개념이 등장하면 바로 영어는 뭘 준비해야 돼요? 작가는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인 구체적인 진술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글을 쓰는 논리예요. 그죠? 아니, 나 잠깐 나가잖아. 그지? When, yes, 구체적인 진술로 갑니다. 자, 근데 잠깐 끊어야 돼. 생각해봐. 탑핑 누구야? 이 생물학자야? 진화 생물학자? 로바트? 아닌 것 같아. 뭔것 같아? 탑핑 뭐야? 이거 생각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번역 안 해도 돼. 아, 뭔가 있던 사람이 뭔가 예시를 줬구나. 동물. 근데 얘네가 해를 끼친대. 걔네가 뭐 진화하는데 해가 끼친다. 이렇게만 읽으셔도 된 거야. 그죠? 훌륭한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단어도 외우고 하는 거지만 탑핑 누구야? 애니멀이지? 그죠? 이거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어? 지배 진술은? 그치. 진화에 적합해야 되는데 여기 해를 끼치는데 탑픽이 여기까지 간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가야 되죠.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죠. 그지? 뭐뭐뭐뭐 하는 동물이. 그지? 이게 탑픽입니다. 작가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동물이 진화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이런 동물이, 뭐뭐뭐 하는 동물이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지? 정확히 안 읽어도 돼. 아, 진화하는데 해를 끼친, 아,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충분해, 괜찮아. 그죠? 글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지? 번역이 아니라. 그러면 예시 들어가네. 그지? 우리 답을 확인 안 했는데요. 보세요. 공통적인 거 없습니다. 난이도, 하. 글 보고 나는 난이도를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 그죠? 선택지 보고 난 난이도를 따진다고 그랬어. 시작. 1번에 키워드 찾아볼게. 디스커넥팅. 우리 커넥팅 연결인데, 디스니까. 너무 연결하면 줄이 끊어져.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단절. 그지? 끊는 거. 연결을, 끊는. 여기 앞에 애니멀이 있다고 하자. 그죠? 앞에 명사 있어서 애니멀. 뭐뭐뭐나 하는 동물? 연결. 뭐해? 그것의 환경으로부터였던 연관성. 연결을 끊는 동물. 이게 탑픽이야, 그죠? 만약 얘가 답이라면. 2번. 가지는 동물.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탑픽이야, 지금. 탑픽. 한 덩어리 얘가 탑픽이야, 탑픽. 얘가 지금. 가지는 동물. 의식적인 접근. 뭐에?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자꾸 의식적인 접근을 하는 동물들. 의식적인 접근 뭐야? 내가 코를 파. 이거 뭐야? 언제 왜코 파세요? 너코 팠냐? 이거 무의식이지, 이거. 의식적으로 파는 거 있잖아. 그래야. 초콜릿 먹을래? 의식적인 곱하기야, 이거는. 그지? 3번. 뭐뭐뭐 하는 동물? 쇼프닝. 날카롭게 하는. 그죠? 뭐를요? 인투이션은 직관력? 직관력. 그리고 얘는 뭐죠? 인스팅트는 본능. 만약에 단어 모르면 버리셔야 돼. 상관없어. 다 몰라요, 원장님. 버려야 돼, 3번은. 그지? 절대로 3번 찍을 수가 없겠지. 근데 3번을 찍으려면 어떻게 돼? 1, 2, 4, 5번이 해석되는데 얘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는 해석이 안 됐어도 무조건 3번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자, 4번. 릴라이오는 유명한 표현이죠? 디펜드 온. 의지하는, 의존하는 동물. 어디예요? 그쵸. 인디비주얼 프라이어. 개인의 어떤 이전 경험에. 그러니까 동물 걔네들. 각각 이전의 경험에 의지하는 동물들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대. 5번. 액티베이트 그러면 활성화하다의 뜻이야. 그지? 활성화하다. 거기다 ing 붙인 겁니다. 당연히 왜 ing 붙인지 아시지? 분사잖아. 명사 뒤에 ing잖아. ing 다. 뭐뭐뭐 하는 동물? 그것의 어떤 내재된 생존 어떤 메커니즘, 방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동물이 진화하는데 얼음이 있대. 난이도 하. 혼동될 게 없잖아. 난이도 하야, 이게. 왜 한지 볼까요?
아유. 갑니다. 읽었어? 전 전부 다 스캔할 겁니다. 해열한 산토끼는 주어졌죠? 산토끼? 무슨 토끼? 산토끼? 몰라.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이 기술은 will be more reliable. 어? reliable은 의존할 만한, 신뢰할 만한, 뭐 이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아까 동사 표현이 rely on 이런 게 있고. 만약 뭐 한다면? 이거, 아, 단어 몰라. 그게 랜덤이라면, 주체적인 게 아니라 랜덤이라면? 어? 랜덤이라면 신뢰할 만하대. 뭐만큼? 그것이 더 좋은 만큼. 산토끼에게 뭐 하는 것이? 이거 의미상조죠. 투병사 바로 앞에 나오는 거. 우리말에 도대체 누가 더 좋다, 뭐 하는 것이야? 이뚜구 투병사 것이야. 그것은 뭐만 겉이. 가지는 것이 더 좋대. 누구한테? 산토끼한테. 여보세요. 내가 여기 왜, 색깔 왜 칠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교급.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더 좋대. 산토끼한테. 뭐 하는 것이?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이. 미리 아는 지식. 그지? 무엇에? 어디로 그것이 going to jump, 다음에 어디로 뛸지 미리 아는 것이, 아는 걸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 더 좋대. 산토끼한테. 아까 얘기했죠. 의식은 뭐라고 그랬지? 코딱 파고 있어, 그지? 이 새끼들. 속여야지, 이제. 초콜릿. 꼭 뻥쳐야지. 의식이지? 나도 모르게 코 파고 있어. 무의식.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노가 있으니까. 무의식이지. 2번. 의식, 이거 환질 추론이지. 의식적인, 자기 행동에 자꾸 의식적인 접근을 가지는 애들은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그런 게 없이 뭐가 더 좋다고 걔네들은 오히려 의식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 없는 게 걔네한테 더 좋다고. 답에 근거가 등장했어. 이걸 생각해야지. 그지? 번역이 아니라. 토끼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비교급 써가면서. 좀더 가볼까요? 만약에 그것이 안다면. 나 WCB 명사 없죠? 우리말 어디에 뭐뭐인 지 알죠? 그 토끼가, 산토끼가 어디로 점프 뛸지 다음에 안다면 그것의 posture, 그것의 자세는 mighty reveal 아마도 드러낼 겁니다. 클루, 단서를 누구한테? 펄슈어. 우리 펄슈 그러면 추적하다, 쫓다. 이 아니가 걔를 쫓아가는 애야. 산토끼를 잡아먹는 애겠지, 그지? 자, 생각해야 돼. 산토끼를 잡아먹는 애 같아요, 그죠? 걔가 안다면, 어디로 뛸지 안다면 다음에, 요거 누구랑 같은 표현이야? 의식을 가진 동물. 같은 말인 거 아실까? 그러면 그것의 자세가 오히려 쫓아오는 포식자한테 단서를 주는 거야. 단서를 주니까 잡혀 먹지. 지가 지 행동에 자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잡혀 먹으니까 살아남지 못하잖아. 후손이 번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진화를 못한다고. 생존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새끼에서 이런 거죠. 쫓아가다가 이 새끼 이거 봐 이거 왼쪽 뛰고 그렇지 같이 하. 근데 쫓아가는데 이 새끼 어디로 뛸지 몰라. 씨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이 새끼 이거. 야이 새끼 어디로 뛸지 몰라 이거 못 잡겠어 이거. 살아남는 거야. 우리 축구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죠? 페인팅이라는 게 있어, 페인팅, 그지? 아 축구 더럽게 못한 새끼도 있어, 그지? 패스 어디 갈지 다 보여 이 새끼, 그지? 언제나 다 보여, 이제. 아마추어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보고 있다가, 촤! 막는단 말이야. 잘라버리지. 근데, 이렇게 페인팅을 쭉쭉쭉쭉 쓰면, 나도 속는단 말이야. 그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축구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 안 돼. 제가 생각 가지고, 아, 포시아 쫓아오니까, 내가 산으로 뛰어야지. 저기 오른쪽 쪽으로, 위주로 가야지. 저쪽이 뭐, 길이 뭐,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저 생각하면 안 돼.
그럼 걔도 쫓아가는 새끼들 안다 아는 거야. 저 새끼들 그렇지. 절로 갈 거, 그렇지. 절로 갈것 같아. 자세 보고 아는 거야, 자세. 그지? 똥구멍 보고. 그지? 어디를 뛸지. 알죠? 우리 페널티킥 할 때도, 그죠? 거기 봐, 어디 봐요? 특히 승부차기 할 때. 아, 두 가지야. 페널티킥. 그 게임 중에 나오는 그 파울해서 페널티킥 얻은 건 골키퍼가 한쪽을 포기하고 뛰는 거야. 왜냐면 한 번이니까 기회가. 그러니까 확률 50%를 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반 포기하고 아무짓나 그냥 뛰는 거야, 그냥. 빨리 떠버려야 돼. 승부차기는 5번이니까 무조건 뛰면 안 돼. 뭘 봐? 차는 사람의 발 디딤발을 봅니다. 그 디딤발이 방향이야. 그거를 봅니다. 디딤발. 디딤발을 끝까지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막을 수 있어. 근데 페널티킥은 중간에 이제 한 번이니까 그냥 무조건 반 포기하고 그냥 뜨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구도 디딤발 보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새끼 자세. 디딤발 보고, 그죠? 반술 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걔는 아예 쫓아가는 애다. 그지? 으드 런 배우게 됩니다. 뭐 하는 것을? 동사 뒤에 투명사입니다. 예상하는 것을, 그지? 이러한 단서를. 그래서 뭘 가집니까? 아, 페이레. 치명적인 결과를 가집니다. 누구한테? 산토끼한테는. 도우즈. 헤헤이. 강조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있는, 이게 탑픽이잖아요. 산토끼 탑픽이니까 탑픽 앞에다 도우즈 썼어? 지금 내가 강조의 느낌이 있어. 한번 볼까요? 집중해볼까? 아니면 뭐 별로 아니면 집중 안 해도 되는데 도우즈 썼다는 건 일단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산토끼는요, 뭘 가진? 더 많은 자기 자신의 의식. 이거 뭘로 바꿨어? conscious. 동의어. 또 씨지, 씨. 동의어. 지배준수이나 동의어. 근데 이걸 같은 걸 몰라. 아유,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원장님 얘기하는데 또 해석해. 또 번역해. 그치? 번역하려고 그냥 거기서 막또 이러고 있어. 또. 이게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니네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 내가 안 가르쳤잖아. 딴 사람한테 배워서 너희들은 그 번역이라는 거에 쪼들어 있어. 그래서 정말 받기 힘들어. 그래서 원장님이 대중 강의하면 이렇게 350명 강의하잖아. 저쪽에 한두 명씩 이렇게 표정 안 좋은 애들 딱 보여. 뭘 설명해도 별로 걔네한테는 탐탁지 않은 거야. 가서 물어봅니다. 학생, 학교 어디 다녀? 서울대야. 100% 서울대입니다. 자기는 공부했던 쩌드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왜? 관계사처럼 자리래? 딱 와서 우리말 이렇게 딱 하면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 자기는 그거 싫어해. 자기는 원리 원칙대로 배웠던 그 방법론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걸, 다른 걸 밝혀줘, 새로운 걸 가르쳐줘도 그게 싫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싫어. 쪼들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강의를 해도 그런 눈빛이 보여. 이렇게 보면은. 100%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야. 학창 시절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고등학생들 얘기하지?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계속 번역으로 간다. 암기하고, 어휘. 계속 해석 연습, 구문 뭐 이런 거, 그지? 하면서. 왜? 계속 평생 하던 게 그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신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문제는 안 바꾸시면 점수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올라가요. 장담. 내가 3수, 4수 포기한 이유 말씀드렸지? 절대 안 바뀝니다. 영어 점수는. 영어 때문에 내가 4수 포기했어. 딴건 1년 공부하면 점수 올라. 영어는 퀘스천 마크야.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나는 그때는 이렇게 하는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자, 어쨌든요. 갑니다. 보세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토끼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어? 뒤지는 경향이 있어? 결정타네. 근거 2? 이걸 뭐로 연결해야 돼? 그치? 자기 어워니스를 가진 동물이 진화의 피트니시에는 해를 끼친다. 같은 말입니다. 다 버렸어. So,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산토끼들은요, 아마도 우리 descended 그러면 내려오다, 전해 내려오다 뜻이야. 우리도 전해 내려왔지, 점점. 전술 고양이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잖아. 전남 고흥에, 그지? 내 다리 내놔. 여보세요? 그래서 뭐뭐의 후손이다 이 뜻이 있어요. 어디부터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돼. 만약 이단 이 언제 이단을 모르면요? 아 버려. 괜찮아. 그치? 시작. 산토끼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 푸름은 알 거냐? 푸름. 도우즈. 됐. 관계사지? 뭐뭐뭐 하는 산토끼? 덜. 자기. 컨셔스. 이거 뭐지? 환질 추락. 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새끼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 Modern hairs. 그치? In the same way. 다 같은 말. 인간도요. 이제 쭉 전해 내려왔어. 조상으로부터. 뭐뭐한 조상?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산토끼와 비슷하게. 더잘 숨김, 더잘 숨긴 새끼들이 뭐예요? 그들의 진정한 모리즈 동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 의도 같은 걸잘 숨긴 사람이 그지? 알잖아. 이씨, 일본 새끼들 또 얘기하네요. 한일 저거 할때 우리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의도를 보인 사람이 일찍 죽잖아. 그치? 잡혀가고 끌려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 숨기고. 그지? 일본인들 보면, 하이! 뭐야, 이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스미마세! 일본 천황 만세! 살아남았겠지, 그지? 끝까지. 인간도 그러하다. In the same way를 줬습니다, 그죠?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감추는 건. 그것들을. 그것들은, 그지? 동기들. 다른 사람들부터. To be really, 정말로 이게 확신이 들려면, 뭔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또한 숨겨야 돼. 그 의도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와! 자기 자신도 속여야 돼. 옛날에 그, 알지? 양만춘 장군이, 어떤 전쟁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첩자가 갔잖아, 그지? 첩자가, 그지? 아니, 그 화살 쐈잖아, 그지? 그래서 다 속여야 돼, 사실은. 우리 편도 다 속여야 돼. 어떤 작전을 펼치려면요. 나만 알든가 해야 돼, 사실은. 내 측근도 몰라야 돼. 진짜로. 믿어서는 안 돼. 아, 믿긴 믿는데, 뭔가 어떤, 그지? 전쟁을 성공하려면 다 속여야 돼. 그게 병법에 가장 중요하거든. 얘는 뭐까지 속이래? 자기까지. 자기는 어떻게 속이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해줘. 이거 자기는 어떻게 속여야 돼? 그 엄정화야? 몰라, 알 수가 없어. 여보세요. 제 답은 2번. 자, 33번. 말사 틀렸어. 틀렸어? 니 대답 안 해, 왜? 아, 원장님, 맞은 걸 물어보세요. 이거요? 그게 더 빨라요? 이 자식. 아, 나도 옛날에 그런 경우 했어. 선생님 자꾸 물어봐, 그지? 아, 물어봐. 자, 이 문제 맞힌 사람 손 들어. 아니, 틀린 사람은 손 들어, 자꾸, 그지? 아이씨. 뭐몇개 맞췄어, 그래. 아, 너몇개 틀렸어, 그래. 그래서. 몇개 틀렸어, 아이씨. 선생님, 몇개 맞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게 또난 세기가 쉽거든, 그지? 틀린 거 세려면 막 너무 많어. 시간 걸려. 까먹어. 근데 맞춘 거 세면은 금방 기억나. 다섯 개야. 맞춘 걸 먼저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게 더 빨라요, 대답하기가. 몇개 틀렸어? 자꾸 물어보잖아. 틀린 거 너무 많은데, 그거 언제 다 세고 있어? 아, 자, 우린 400점 만점이었거든? 정답은 물어보면, 몇개 틀렸냐? 그러면, 난처해야죠. 영어 수학, 뭐, 국어, 그지? 뭐, 지구과학, 생물, 뭐, 다, 우리 다 있었잖아. 물리, 뭐, 역사, 사회문화, 다, 니네도 지금 통합이지만, 선택도 있지만, 몇개 틀리면 물으면 당황스러워. 그거 어떻게 다 세, 이거. 맞은 거는 좀 빨리 셀수 있어. 별로 안 되거든. 전과목 다 통틀어 봐야. 아, 씨, 뭐 말할수록 비참하네. 자, 갑니다. 그지? 너희 대단한 거야, 진짜. 난 니네 보면 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전교 꼴통을 맡아다 보니까, 너희들 같은 애들하고 같이, 근처에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항상 우리하고 다른 애들 서로 격이 틀려.
우리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있어. 우리랑 절대 우리랑 안 놀아. 겸상도 안 해, 걔네들 우리랑. 그지? 보기도 힘들어, 걔네들. 그지? 물론 걔네도 날 보기 힘들어. 왜냐면 나도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그지? 당구장이나 만화가게 등등 이런 데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니네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진짜 못했어요. 자, 갑니다. 말소리였어, 구루. 다 틀렸지? 자, 선택지 봅니다. 자, that are similar. 비슷하다, 유사하다. 뭐와? 실제 생활과. 그지? 실제 삶과. 2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뭐, 잃어버리는 것이래요. 아니, 돕는데. 잃어버린 것을. 사소한 어떤 세부사항들을. 그리고 또, 리치, 닿는 것이래. 객관적인 어떤 결정? 디시전. 뭐 어떤 결정하는 거에 대해. 그리고 that are, be like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뜻이라고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있어? 그지,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어떤 집중이나 포커스 맞추는 거에. That separate, 그러면 분리하다. 분리하다. 그지? 분리한데. 감정을 뭐로? Reason. 이건 이유가 아니라 얘 이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또. 원장님! 공통, 왜 이렇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요? 난이도 하니까. 1번 키워드 뭐야? 뭐가 비슷하단 얘기, 그죠? 2번 키워드는 사소한 걸 잃어버린다. 3번 키워드는 객관적인 뭐에 도달한다. 4번 키워드는요, 집중하거나 이런 데 향상시킨다. 5번은요, 그치, 뭔가 감정하고는 분리시킨다. 들어가 볼까요? 왜 난이도 하는지? 자, 과학자들은요, have known, 알고 있어. 독해할 때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지? 우리말 과거로 처리. 했다, 했었다. 현재까지 알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현재까지 알았다. 무엇을 가능하세요? Classical language region. 그러니까 어떤 고전적인 언어 지역이, 영역이 있나 봐. 어디의 영역? 뇌의 영역. 뭐와 같은? 또 얘는 또 이런데 또 해석하느라 또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죠? 뭔가 뇌의 영역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지? 뭐 브로카하고 버니크가 뭡니까 이거? 베로니케라는 영역이 있어요. 한국말로 할 때. 뇌. 뭐라고? 난 뇌가 없다고? 그렇지. 산토끼처럼 그지? 뇌가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없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또 이래라 또 내일부터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또. 그건 저 글일 뿐이고, 진화론 학자가 썼던 글일 뿐인 거고, 우리가 진화론을 설명한 것 같아. 그지? 진화론에 대한 글일 뿐이고, 또 그지? 나 오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생존해야 되면서 또 내일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또 제발. 아씨, 무서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뭐 설명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테레비에 나오잖아. 절대 어린이 따라하지 마세요. 그지? 따라 그러고. 자, 갑니다. 앵그리고 that. that이 이제 안다 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대답이 명사 없는 걸로 보고요. 만약 모르면 상관없어. 괜찮아요. 뭐라는 걸 아는 걸또 알아요? 이것들은 당연히 연결하셔야 돼. 그죠? 이것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 이것들은 뭐죠? 그렇지. language region의 이것들이 뭐라는 걸 아는 걸 알아? 자극받는다. 그지? 자극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라고 붙였어요. 뭐 했을 때? 뇌가 해석했을 때 새로운 단어를. 자, 끊습니다. 권위자가 나왔죠. 그지? 사이언티스트. 권위자잖아, 일단. 그지? 전문가. 그런 두 가지로 하나로 가지? 두 가지로 갑니다. 얘기했지? 전문가의 이 내용에 동조해서 끝까지 가거나, 전문가의 내용이라도 반박하거나야. 그지? 전문가는 뭐 얘기했죠? 자, 토픽은 뭐야? 당연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지? Classical language region. 또 어디까지야? 뇌 속에 있는, 그지? 뇌. 이 사람은 뭘 얘기한 거야? 이 전문가는. 그렇지. 만나면 자극한다. 새로운 단어 만나면 자극한다. 근데 작가는 동조가 아니네. 집중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또 시작. important하고 비슷한 무게를 가집니다. 클리어, 그지? 맞잖아. necessary, essential. It is clear. 지금 명확합니다. 뭐라는 걸 아는 것이 명확해요? 또, 이때 구조죠? 그것이란 말 붙이고, 쟤는 대답에 명사 없는 거야? 뭐라는 걸 아는 것이 명확하냐면, 이야기들이 또, activate, 활성화한다? 그죠? 아니, 뭐, 동작하게 한다 해도 되고요. 다른 영역을. 아, 뭐에? 뇌에. In addition. 또한.
게다가, 아, 얘는 새로운 단어고, 얘는 뭐야? 다른 이야기도, 다른 것도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한단 말이 누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 저 전문가는 우리 뇌가 새로운 단어를 보면 자극받아. 그런 영역이 있대. 근데 작가는? 근데 오늘날 보면 지금은 또 확실해요. 이야기들도 또 다른 영역에, 뇌의 다른 영역에 또 자극을 준다거나 활성화시킨대요.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작가의 견해는 맞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겁니다. 답은 쉬운 거고. 답으로 따지면 난이도 하고, 왜냐면 공통 부분이 없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자, 보세요. 그럼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죠? 자, reading powerful language. 있으니 뭐뭐처럼 보이는데, 읽는 거, 강력한 언어를 읽는 것은 자극한대요. 우리를. 방식으로. 뭐뭐뭐 하는 방식이냐면, 잡아. 이거 아까 뭐라고 했었지, 작가가? 다른 것도 다른 영역에서, 그죠? 우리 뇌를 자극한대요, 또한.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얘가 지 작가 생각이죠. 정리죠, 지금. 그죠? 또이말 섞어가면서. 그러면 최소한 이 얘기는 이 사람 얘기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지? 갑니다. Thank you. Words like lavender, cinnamon, and soap. 얘도 뭐 한다고요? 원장님, 저 이거 해석 안 되는데요. 아, 이거 버려. 제발 버려. 좀, 제발. 하나만 가져가도 돼. 하나만. 자극한대요. 오케이. 떴네? 작가가 심심해서 쓰는 구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지? 나로니, A, 버릇수 B. 물론 이걸 찾는 고등학생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줄 아는 학생은 우리 학생들밖에 없어야 됩니다. 활성화합니다. Language processing area of the brain은 누구? 이거 얘기한 거고. 그지? 그 단어를 보면 자극받는다. 새로운 단어를. 그지? 그런 영역이 있다. 그지? 이건 누구 생각? 작가 생각. 여기서부터. 또한 이러한 것들은요. 그러한 어떤 처리하는 과정의 에어리어 영역들은 또 관계사입니다. 명사 뒤에 대시야. 뭐뭐하는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반응하는. 그지? 냄새에 반응하는. 그지? As도 마치 뭐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물리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냄새를 직접 이렇게 맡는 것처럼 그지? 반응을 하는 게 있대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뇌에 대한 언어, 그지? 그게 탑픽이야. 작가는 뭘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뇌에 자극을 주는데, 뭐 한다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가서 냄새 쳐 맡는 거 한다고. 비슷하다, 시밀러. 이게 연결이 됐었어야죠. 시밀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실제 그렇게 뭔가 실제처럼 가서 냄새 맡는다니까? 비슷하게 자극받아서 냄새 나는 것처럼 느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사소한 어떤 세부상을 잃어버린다고요? 객관적인 어떤 결정? 집중하는 거에 뭔가 더 향상시킨다고요? 감정하고 분리시킨다고요? 이렇게 딱 그죠? 단락을 정확하게 볼줄 알았으면 나머지 네 개가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실력이야. 진짜 실력. 그게 안 되니까 또 번역하니까 또 읽다 보면 아씨, 4번 같기도 하고 이씨, 4번 같기도 하고 얘라 씨, 한번더 읽어야지. 또 읽어. 그지? 아 진짜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거두 번씩 읽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 때 지금 너희들 몇 문제지? 45문제인가? 우리 때 55문제 나왔어. 55문제인가? 50문제였는데. 시간 진짜 열나 부족했어. 됐죠? 그렇게 됐고요. 또더 가볼까요? 재밌어. 되게 재밌어. 갑니다. significant work. 중요한 어떤 일이 has been done. 행해졌다. 분석하지 않아요. 수동태의 느낌만 살려서 현재까지 뭐뭐 했다 정도만 살리면 되겠지? 어떻게 뇌가 반응하는지. metaphor. 은유, 비유란 단어입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버리시면 돼.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은요, 이러한 연구의 참가자들은 읽었어요. 어이모, 이거 뭔가 나온 것 같아 또. 이건 안 읽었었는데. familiar, 그리고 얘 모르죠. cliched, 모릅니다. 그지? 뭡니까? 여기, 얘가 뭐 상투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 몰라. 다 버리세요. 그냥 뭐 막아 줘야 돼? 참가자들, 이 연구의 참가자는 뭐를 읽었다고요? 러프데이를 읽었다고. 이렇게 가세요. 제발. 그지? 괜찮다고 그랬어. 그지? 물론 단어 다 알면 읽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자극해요. 오로지 뭐만 자극해요? 언어 감각 부분만, 뇌. 자, 이거 분석해야 돼. 잘 보세요. 또 연구가 행해졌지. 그지? 반응하는데 연구가 행해졌어. 연구 누가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연구는 지금 누구 얘기야? 과학자이고, 이 얘는 과학자가 얘를 드는 거지. 그지? 그지? 이걸 하면 러프라는 데이를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극받는다고. 새로운 단어를 해석하면. 그쵸? 오늘 여기만. 그리고 메타포, 이거 보세요. 리퀴드 차컬의 보이스. 은유나 뷰. 뭐야? 액체가 물이 줄줄줄 흐르는 이 초콜릿 목소리. 어머. 원장님 목소리 같은 경우지. 요런 거 하면 시작. 이건 이 새끼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지? 이 작가의 말이죠. 여기서 얘하고 답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반면에 자극합니다. 영역을. 뇌의 영역. 뭐와 관련된 영역? 둘 다와 관련된 영역. A, M, B죠. 언어와 맛에. 근데 답은 안 나오지 또. 예. 그 숨은 뜻은 있지만 이걸로 딱 나오진 않아. 그지? 가야겠죠. 자, rarely pace. 가죽 얼굴은 뭐야, 그지? 그렇지. 이거 그런 얘기야. 뻔뻔한 놈. 여기씨, 얼굴에 가죽을 씌워놨어, 이놈. 이거 왜 이렇게 뻔뻔해, 이거. 자극한대. 뭐죠? 코텍스. 대뇌 피질 감각을 자극한대요. 앵, 그리고 읽는 거. 신나고, 그지? 생생한. 저 여기 누구, 지금 누구라고 여기 지금? 작가 생각. 신나고 생생한 어떤 행위, 이야기, 줄거리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소설에서 이런 것들은 자극합니다. 부분이죠. 뇌의 부분을. 자, 뭐뭐뭐 하는 뇌의 부분이냐면, 우리 움직임을 코디네이트, 재조정하거나 조종하는 그런 뇌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파워풀한 랭귀지를 이런 것들을 강력한 어떤 언어를 읽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자극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방식으로, 뭐뭐뭐 하는 방식이냐면, 이렇게 하는 방식. 여보세요.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작가의 말인지 알겠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없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건 나머지는 잘 설명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면 저 뒤에 말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니네가 여기를 빡, 아니 여기가 어디 왔어, 그지? 경고합니다. 빡빡빡 읽어봐야, 그지? 후반부니까 집중하래, 그지? 뭐 빈칸 마지막이니까 뭐 주제하고 연결하라고. 여보세요, 주제가 지금 어디지 정확히도 모르고, 그죠? 그 빈칸은 바로 앞문장하고 연결되니까 바로 앞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대. 여보세요, 답 절대 안 나온다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지? 삽질을 하고 자빠졌어. 빈칸은 이게 글이, 그지? 그런 약간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 글의 통일성에 의해서. 바로 앞 문장과 바로 뒷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잘 읽었잖아. 그 마지막에 있으니까 주제래. 주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니다. 답은?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가서 냄새 맡는다. 그런 뇌에 자극이 된답니다. 우리 실제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사임 4번. 말해서 틀렸어. 오, 구루. 아, 맞은 걸 먼저 물어보라고? 맞은 거 물어보잖아. 맞았어, 틀렸어. 자,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자, 보세요. 자, consist of, 구성한다. solitary는 단독에, 혼자에. 그죠? 혼자 하는 일, 단독의 일.
뭐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예를 들어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콜라보레이션. 그지? 알잖아. 그 뭐, 국악과, 그지? 뭐 힙합 막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서로 코를 맞대고 해야 되니까, 코. 콜라보레이션. 근데 레스니까 협력이나 이렇게 합치는 게덜 한다는 거지. 2번. 답. 채택하거나 이런데요. 더 적은, 앞에 어가 없어요. 부정어예요. 채택하지 않아요. 그죠? 변화를요. 이 변화 또는 뭐 이런 거죠? 흔한. 변화, 흔한. 얘는 이렇게 가야겠네. 저기 뭐야. 이렇게 형용사절로 봐야겠는데요. 그지? 뮤지컬 제스처. 어떤 표현, 이렇게 제스처 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흔한 변화를. 그가 거의 없어. 없어. 자, 포커스 맞춥니다. 제스처. 표현하는 겁니다. 제스처 하는 거. 뭐 이상? 완성 이상. 포뮬라는 공식, 형태, 규격, 이런 거야. 정해져 있는 거. 공식의 완성, 그 이상의 것을 보다 제스처,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The opposite direction,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그죠? 정반대의 방향. opposite은 여기가 아니라 반대야. 그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opposite 그러면 크로스 프롬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지? 길 건너편에, 정반대편에. 그거 배웠단 말이야.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옵니다. 영어 교과서에. 자, 음악 과정에, 그죠? 정반대로 움직인다. 음악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Taste 가진다. Superior. 더 우수한 위치를 가진대. 뭐보다? 오버가 넘는 느낌일까요? 뭐뭐에 비해 또는 뭐뭐보다. 이런 뜻이 있어. 뭐보다는요? 음악보다는. 뭐 하는 것으로? 우리 employee 그러면 직원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직원은 우리가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employee 그러면 사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논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음악보다 더 우수한. 아, 지금 보니까, 공통적인 거 있네? 또 3번에 뭐 있어요? 2번에 뭐 있어요? 그치, 뮤직. 또뭐 있어요? 답은 2번, 4번, 5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2번의 키워드는 공통의 변화나 이런 걸더덜 채택하게 된다. 그죠? 4번의 키워드는요. 음악 과정하고는 반대, 정반대로 간다. 얘는 음악보다는 더 우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 그럼 비교 대상이 지금 음악이네? 그죠? 왜 그런 음악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죠? 갑니다. 자, there are three fundamental components.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단어 버리셔도 돼. 그지? 이때 뭐가 있대요? 수학과 뮤직이 있대. 그죠? 모르고 버린 거야, 이거. 그지? 아, fundamental도 몰라? 버려. 괜찮아. 알겠어. 그지? 수학과 음악이 있대. 요거는 해석할 수 있잖아. 중학생도 이 정도는 해요. 그죠? 자, 시작. 뭐, 뭘 지시했어? 작가는. A와 뭐가 있다고요? B. 끝났네. 이 글은 둘 중에 하나지. 기억나? 씨. 이걸 줄까? 니네가 내 설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처음 부분에서 뭐 나온다고요? A, N, B가 나오거나. 그죠? 두 번째. Between, 우선 기억나니, 이거? 이렇게 적는 거? 나오거나. 세 번째. 디프런트 프롬이 여기 등장하는 거 처음 요 부분이에요. 그죠? 네 번째. 투라는 글도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글은 우리 세 번째 달라이 정의를 배웠죠. 그죠? 비교. 그죠? 컴퍼리즌 대조 컨트라스트. 근데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해서 서로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뭔가를 얘기하는 요즘 글은 잘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부분 이 글은 무슨 글이다? 이거 만나면 이 글은 혹시 무슨 글이 아닐까?
차이점에 대한 글이 아닐까. 끝났습니다. Opposite direction. 차이점을 설명한 게 밖에 없어. 아까 그 검사하는 거, 확인하는 거야. 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죠? 그니까 딱 잡아놓고, 그지? 상대감, 먹잇감을 딱 몰아놓고, 요놈 자식 샥 훑어보는 거지, 그지?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읽어보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의존 수능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에 빠질 수 있어. 그지? 졸라 어렵잖아.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글을 읽고도 답이 뭔지 헤매죠. 왜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글은요. 볼까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구성요소가 있어. 수학과 음악에. 이 글은 혹시 차이점이 아닐까? 아니면 비교하거나, 비교의 글은 잘 요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차이점의 글이, 글을 쓰기에, 독자한테 쓰기에 좋은 글이야, 좋은 글. 독자 눈에 확 띄니까. 알잖아. 너랑 나는 차이 나잖아. 그치? 비슷한 거 찾는 것보다 차이 나는 거, 친구랑 알잖아. 비슷하다는 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면 괜찮아, 그치? 너랑 둘이 닮았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 그치? 자, 갑니다. 뮤지컬 포뮬라. 공식입니다. 음악적인 공식은요, R. 잘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적 공식 어떻게 됐다고요? 노래. A, B, A. 또는 공식. 1, 5, 4, 1. 그지? 조화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공식으로 잘 알려져 있어. 알잖아. 난 음악을 되게 모르는데 읽잖아. 그지? 뚱뚱, 딱, 뚱뚱, 딱. 4분의 3박자야? 쿵쿵, 하! 쿵쿵, 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 그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얘기했어? 음악 얘기해서 얘네들 이런 공식이 있대. 그지? 잘 알려져 있대. 법. 차이점. 버텨놓고 뭐 얘기할 것 같아? 음악은 이렇게 날 수는 없대. 꼭 이렇게만 할수 없대. 그지? 그러면 수학하고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고 지금 뭔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답은? 차이점을 설명한 건 opposite direction밖에 없습니다. 얘하고의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학이야. 음악적인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정반대로 간다. 해석해볼까요? 해석 좋아하잖아, 우리, 그지? 전국에 계신, 그지? 우리 학생 여러분. 해석 좋아하시지? 갑니다. 이렇게 축소할 수만은 없어요. 뭐로? 그러한 공식으로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동사 뒤 투명사예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deploy는 단어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배치하다.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그것들은 누구예요? 그지? 공식들을. 뭐로? 소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여보세요? 해석했지? 무슨 말이야? 그래? 어렵잖아. 그지? 어렵다니까. 그지? 물론 이제 알고 들어가면 그지? 지금, 음악은 이런 특성이 있다. 야, 그냥 그거야, 그거야. 수학은 다르다. 정반대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깔끔해지는 겁니다. 자, 목표, 목적. 이것의 이 재배열, 배치. 이 배치의 목적은요, 이다. 표현하는 행위다. 음악가의. 그지? 이런 거 있잖아. 앞보 딱 보고, 공식화 돼 있지? 앞보 뭐, 3, 4, 5, 쿵쿵따, 쿵쿵따, 돼 있지? 이걸 보고, 음악가 보고. 이게 표현한다고. 그걸 이렇게 썼어,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다시 음악 얘기입니다. 수학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음악은요, 바꾼대. transfer. 우리 그 영화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는 아이가 없죠. 초등학생 다 알아요, 나이, 그지? 영화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 때문에, 그지?
공식을 바꾼대요. 뭐로? 그렇지. 이거로. 이거 또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아, 그렇지. 그냥 정리하잖아. 자, 얘들아.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대서 저기를 턴으로도 바꿀 수 있어. 여보세요? 우린 그걸 영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자꾸 이런데 그런 거 쪄들어 있는 애들은 그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지? 뭔가 그런 거에 카타르시즘이 있나 봐. 뭔가. 그래서 원재인 수업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있어요. 안 맞는 애들. 어우, 갑자기 배고프지. 역시, 갑자기 배고프냐. 아우, 아침에 이렇게 못 먹었다. 전 점심 못 먹었어. 니네 이거 수업 준비하는 거. 얘, 니네 잘 가르치려고 내가 이거 얼마나 두 번 읽었어. 두 번씩. 한 문제당. 보통 선생님 몇 번 읽어야 된다고, 이거? 아홉 번. 난 두 번 읽어. 한 번 읽는 선생님, 최고 실력자. 영어 진짜 잘하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수능 시험 딱 끝나고, 바로 7시부터 이거 바로 해설 강의할 사람 있지? 대한민국 1% 0.1%야. 알아요? 그 선생님들이야. 그 선생님들. 저도 했었어요. 해설. 스카이. 굳이 내가 0.1%라고 얘기를 하진 않.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은 읽습니다. 두 번. 물론 아니, 농담이고요. 선생님 부족하다 싶으면 나도 세 번, 네 번 읽고 그래. 계속 또 보고 합니다. 왜냐면 글 자체가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니네가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얘네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의 힘이 아닙니다. 그지? 논리의 힘이야, 논리의 힘. 글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단락의 구조를 정확히 하는 거. 자, 갑니다. 뭐 했을 때야? 무슨 말이야? 이걸 안, 깜짝이야, 씨. 야, 씨, 진우야, 빨리 얘기해줘야지. 이거 빼봐, 야, 이거 빨리 빼봐. 이거 어딨어, 이거. 너 밟고 있었어, 너. 너 이 자식 어쩐지 아까부터 어깨가 결리고 스승을 밟어? 컴퓨터 노트북도 스승이라고 생각해야지. 원재미의 물건은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스승님의 물건은. 알겠지? 그림자 밟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뭐라고? 저 집에 가서 저주하는 거 아니야? 막 인형에다 막 꼬꼬이는 거? 자, 퍼포머니까 공연하는 사람들, 그지? 그 음악을 뭐 연주하거나 막 뭐 하나 사는겠지, 그지? 그런 사람들은요, 해석해요. 쓰여진 노트니까 누구랑 같은 단어야, 이거? 앞에 누구랑 같은 단어 있는 거지? 모르겠다. 악보, 쓰여진. 아, 예, 뒤에 처음에 나온 정보죠? 쓰여진 노트니까 악보입니다, 악보. 엥, 그리고 그 작곡가가 뭐 했을 때요? 펼쳤을 때. 공식을 펼쳤을 때. 뭐로? 얘가 같은 단어죠. 스코어, 예. 악보의 표현으로 펼쳤을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음악은 그죠? 다시 말해서 음악은 공식으로 공식화한대요. 그죠? 뭐로? 제스처. 표현으로. 얘네들이 그거를 악보를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작곡가도 그 공식을 되어 있는 걸 펼치면. 그지? 그걸 뭐로 한다고요? 악보의 표현으로 걔네도 한다고, 그죠? 얘네 이제 공식이 정해져 있어. 공식 변하면 안 돼, 그죠? 아, 있잖아. 뭐, 나 몰라, 잘 몰라. 근데 나한테 왜 나 아빠 합창 난 단장 왜 시킨 거야? 나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나 악보도 볼 줄 몰라, 하나도. 그냥 계속 노력이야, 노력. 계속 노래 계속 듣고. 그 있잖아. 그 유튜브나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난 그렇게 연습하거든. 악보도 볼 줄 몰라, 나. 알지? 노래 실력 봤지? 그 노래 괜찮아? 우리 다 모르잖아, 그지? 우리 음악이 문외하잖아. 악보 잘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몰라, 어쨌든. 근데 걔네들은 이게 정해져 있어, 그지? 탁탁탁, 공공따리, 공공따, 짱짱짠데, 짱짱짱. 그지? 그게 공식이고, 그걸 연주한 사람이나 작곡가는 그걸 보고 이제 표현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그지? 뭐, 뿅뿅뿅. 뭐 이렇게 표현하나 봐. 비슷하게도, 자, 요게 소금한 돼.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지? Mathematician, 수학자들은 수학을 합니다. 한다? 수학을 한다. 그들은 요거죠. 돈 단지 관찰하지 않아. 그냥 지키지만은 않아요. 뭐죠? Eternal Formula. 그지? 영구적인 불변의 공식만을 따르지 않아? 차이점.
비슷한 건 있어. 얘네들도. 수학도? 공식 있잖아. 그지? 근데 어떤 미친놈이 공식 절대 사용 안 하고 문제 푸는 애들 있는 거 알아요? 걔네는 정반대잖아. 음악하고. 음악도 공식화되어 있고 표현하는데, 수학도 공식화되고 표현되어 있어. 그지? 알잖아. 공식 딱 외우고 그걸 쫙 표현하잖아. 와, 그지? 식을 쫙 세고, 와, 이게 표현이야, 표현. 제스처. 공식은 정해져 있고. 이건 비슷해, 그지? 비슷해. 음악이랑. 그치만, 공식 하나도 안 가지고 푸는 새끼들 있어. 수학 천재들. 딱 직관력으로. 혹시 정답 2 아닙니까? 우와! 어떻게 알았어? 문제 딱 보니까 1 더하기 1 되겠지. 직관력 푸는 애도 있어, 그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용해서 푸는 애도 있어. 우리 아들이 그래. 손가락 발가락을 이용해서 지금 막 수학하고 있어. 손가락이 뭐, 얼마나 웃기냐면, 쇠다가, 모자란대, 모자란대, 막 화나고, 막 짜증나, 막 울어, 막. 손가락 모자란다고, 막. 수업 문제 못 푼다고, 막 울어, 막. 귀여워, 되게. 갑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이 수학자들이야, 그치? 이 심볼 주는 누구랑 같은 말. 아, 상징을 읽으자. 그 상징을 움직여. 뭐로부터? 기호라고 해야 되겠다. 심볼은 우리가 수학에 나오는 심볼이니까 기호. 기호라고 하죠. 수학의 기호란 말 쓰죠. 기호. 하나의 측면에서 무엇에? equation. 누구? 방정식 모르면 상관없어요.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to 어디로요? 다른 사이드로. 아, 기호가 그죠. 이게 뭔 말이야? 별로 도움 안 되는 말. 그지? 그냥 설명한 것뿐이야. 그죠? 자, 수학은 드라이브즈는 뭐죠? 번영한다, 번창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지? 발전한다는 얘기야. 번영하거나 번창, 발전해요. 뭐에 의해서요? 강렬하고 매우 훈련이 잘돼 있는 행동에 의해서. 아,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갑니다. You will never. 절대로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수학을요. 뭐 한다면? 네가 놀지 않으면, 그것에 기호하고 놀지 않으면 정말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답의 근거하고는 전혀. 아, 물론 세부사항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 번역 잘하느라고 에너지 뺏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건 싹싹싹 버리세요. 제발. 괜찮으니까.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한번 볼까요? 하이브 나왔으니까. Mathematical goal. 이번에 음악이 목적이 아니라 수학이 목적이야. However, 아까는 음악이 목적이었잖아. However, 여기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연락 어려웠어요, 이거. 이거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정답률이 거의 몇 퍼센트 안 나왔을 것 같은데, 30, 40%?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수학적인 목표는요, 뭐가 아니에요? 매니플레이토리. 조작의 활동은 아닙니다. 아름답지, 내용이? 조작의 활동이야. 누가 이해를 합니까? 조작의 활동이 아니야. 진우야, 너의 그런 행동은 절대 조작의 행동이라고 볼수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지? 그지? 바로. 너이 새끼, 뭐야, 뭐하는 거야? 그지? 그지? 갑니다. 그것은 달성, 성취. 어머. 공식의 성취래. 대 관계사죠. 뭐뭐뭐 하는 공식? 응축하는. 너의 조작의 어떤 행위, 표현을, 너의 조작의 표현을 컨덴스, 응축하는 그런 공식의 왕. 아름답지? 듣자마자 이해돼? 얘네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말을 하다도 좀 쉽게 쓰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걸 열나 좋아합니다. 수학은 그러므로, 우리 또 마지막에 정리 왔어. 오, 와, 그지? 어떤 쓰임이 있어? 맨 끝에 대어포, 여기 주제문이야. 정답과 일치시키래. 와, 읽어야겠어. 그렇지. 대어포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답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학은 공유의 음악과, 그지? 움직임. 얘는 움직임을 공유해 음악과 함께. 그죠? 얘는 지금 여기가 여기 왔어야 됩니다. 저게 여기 왔어야 되는데, 요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얘를 먼저 쓰고 얘 뒤에 썼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움직임을 공유합니다. 음악과 함께. 움직임 뭐야?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공유한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 그죠. 아니 뭐 기후를 공유한다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음악이랑 수학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분명히 있어. 어디 사이에? 표현과 공식의 움직임을 음악과 함께 공유한대. 하지만 그것은 수학은 답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지? 여기 앞에 문장 잘 읽으라고? 답 나와? 앞에 문장 저 이거잖아. 수학의 목표는 조작의 활동이 아니고 그것은 공식의 완성이야. 너의 조작의 표현을 응축하는 그런 공식의 완성이야. 답 찾아, 그지? 완벽하게 해석했잖아. 완벽하게 읽었는데 왜 답을 못 찾냐고. 그렇게 푼줄 푸는 게 아니거든. 절대 풀수 없어, 그렇게. 그지? 여기 잘 봐라. 여기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첫뱃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다. 절대 안 풉니다. 되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처음 끝이야, 개상아. 자, 수화, 음악 얘기에서 혹시 이 글은 비교 아니면 차이점에 대한 글이구나. 끝이었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려놨고, 벗 때리면서 뭘 얘기하고요. 걔 얘기하고, 그 수학 다시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공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뭔가 차이점이 냄새가 폴폴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면 이렇게 번영한다. 뭐 어려우니까 버리시고요. 절대 뭐쭉 버리시는 건데, 버려, 버려. 쭉 버리고 다 어렵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음악하고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또 버시잖아. 또 버시니까 공유하는 비슷한 점은 있지만, 하지만 차이점. 이게 답이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빈칸 추론은 못 맞춰, 못 맞춰. 맞출 수 있어. 이게 돼야지만이 외국인보다 수능을 잘 보는 게 되는 거야. 외국인들이 이런 걸 읽고, 알잖아. 걔네들도 이거 읽으면 무슨 말, 아 무슨 말이야. 오 마이 갓. 하다가 문제 틀리잖아. 원어민들도.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 물론 원어민 영어 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 얘를 전략적으로 보죠. 논리적으로 볼수 있는. 그 눈을 빨리 키우시면 외국인도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난해 하면서 무슨 말인지 답을 틀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아. 음악이랑 비교하는데 걔네들이 서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자, 보세요. 차이점 설명할 수 없어요. 단독의 일. 그리고, 변화. 흔한, 공통의 변화. 공통의, 공통이래, 공통. 차이점 반대말이죠. 그리고 제스처에 집중한다. 뭐보다는? 그지? 이거의 완성보다는. 여기 제스처에 집중한다는 말이 토픽이고. 그리고 테이크. 더 우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음악보다는 우수한 위치. 이것도 뭐 차이점이라 볼수 있겠지만, 음악적인 과정보다는 얘네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음악은 이런 방향이 있고 둘다 똑같아. 기호랑 표현. 수학도 기호랑 표현. 음악하고는 다른 방향. 그걸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끝. 오, 힘들었지.